오늘도 활기차게 하루가 시작되는 곳. 강원도 동해시 부평장이다. 익산장, 모란장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오일장으로 손꼽히는 곳인데 부평장 제일 안쪽에 자리 잡은 뻥튀기 가게. 20년째 한 자리를 지켜온 부평장의 사랑방이다. 저도 걸어, 저 걸어놔. 저기에 가서 걸어. 아이, 오늘 뭐 좋다. 요즘 같은 겨울철이 바로 뻥튀기 가게의 최고 성수기. 일손이 바빠질수록 더욱 신이 나는 박춘희 씨. 왔어, 왔어. 아, 좋고. 야, 우리 빨리 막걸리 한 대 하고 오동동 가자라. 시장 소리 끊어진 밤에.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넉 대의 뻥튀기 기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연기를 쏟아내면 호쾌한 뻥 소리와 함께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는 뻥튀기. 아, 뭐 말려도 돼요. 돼요. 제일 오른 거 없어요. 없어요. 아, 나 안 돼요, 전부 다. 안 튀고. 바람도 튀긴다는데. 조금만 튀기면 나. 사랑방에 빠질 수 없는 간식거리가. 아, 막걸리 한잔 하세요. 딱 때맞춰 등장한다. 아들이나. 아들. 좋죠, 뭐 어르신들. 그러니까 다들 뭐 좋아, 즐거워하시니까. 네, 다음에 들어가요. 줄줄이 대기 중인 재료들을 보니 오늘 장날도 대박은 떼놓은 당상이다. 오늘 뭐해 하죠? 네, 바쁩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없네? 우리 사장님 오늘 돈 넘쳐나요. 집이가 다 쉬지도 못해요. 국수 팔지. 사장님 이거 하지 뭐 안 팔게 난리 났어요. 춘희 씨의 뻥튀기 가게와 나란히 맞붙어 있는 국수집. 천장 가득히 매달린 마른 옥수수 때문에 부평장에선 강냉이 국수집으로 통하는데. 국수집 주방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춘희 씨의 아내 김이수 씨. 20년 전 뻥튀기 기계 앞에 테이블 두 개를 놓고 시작했던 국수 가게를 이만큼 키워낸 1등 공신이다. 갓 삶아낸 소면 국수에 뜨거운 멸치 육수와 호박, 달걀, 김가루 같은 고명이 더해지면 한겨울 추위쯤은 말끔히 녹여내는 부평장의 잊지 못할 맛이 완성된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딱 한번 쳐다보면 아유, 자리 비었네. 자리가 안 돼야지 나 좋은데. 자리 비었네. 지금 시작이니까 뭐. 삼과 팔이 들어있는 날마다 열리는 북평 오일장. 오늘은 마침 주말과 겹치면서 장보러 나온 사람들, 해맞이 관광객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까지 손님들 발걸음이 종일 끊이질 않는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도 먹다. 아, 애들이 좋아해서요. 네. 먹을 게 국물질 않고도 많고 그래서 먹으러 일부러 와요. 네. 여기 맨날 드시던 대로 드릴까요? 예.
2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다 보니 일부러 찾는 단골도 많다. 이게 이제 1차, 2차 국수. 맛있어요. 항상 드시는 메뉴가 있나 봐요? 네, 똑같아. 그러니까 주문 안 하고 알아서 주잖아. 오늘 내 드디어 국수 반은 양을 팔았어. 얼마에 파셨는데요? 네 박스, 이거 나팔 네 박스. 간만에 땀 좀 흘려. 좋구나. 이렇게. 바쁠수록 더 힘나는 것이 장사의 매력. 나는 이거 들고. 예상했던 양을 다 팔고도 끊이질 않는 주문에 아들은 물론이고 유치원 다니는 손녀와 며느리까지 온 식구가 함께 나서 이 대목 장사의 기쁨을 만끽한다. 어떻게 되지? 어제부터 계획했던 마당에 감 따는 일. 더 미뤄뒀다간 죄다 얼어버려 수확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니 오늘은 아들 재현 씨까지 동원해 일손을 서두른다. 삼교대로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이럴 땐 큰 도움이 된다. 진작 따야 되는데 이제 늦어가지고 색깔이 변했죠. 그래도 얼추 한 접은 되는 양. 깎아서 곶감으로 말려두면 어머니께 딱 좋은 겨울 간식이 될 것이다. 요새 밭에가 일하는 편하지? 밭에 안 올라가니? 편한 거지. 나 허리 뭉쳐. 이 밭에 일은 뭐 해? 당연히 뭐 하지 뭐지. 저 양호연은 저 뭐냐 나야 내보다 세 살이다 뭐 내도 그걸 잘하는데 난 못하겠네. 가서 쌈 따라고 고생해가지고 골매들어 그래. 짧게 끊었다. 16살부터 나가지 된 길이었어. 그래 가슴 아파. 가슴 아프다. 그래서 남들은 MF 잘 보는 거는 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가슴 아프다. 그럼 내가 저기 동부 삼수산을 다닐 때 16살 때 들어갔나? 그렇지 뭐. 17살 들어간 게 아니고? 네. 나 그 신문 배달하고 연탄 배달하고 나 열... 그렇지는 어렸지. 13살이 됐지. 그럼 16살에 신문 배달하고 아시겠다고 말했지. 사행길 댕기가 이 오른팔이가 이게가 없어. 이게가. 이게 맞아. 이게 참선해갔대. 맞아. 그래도 옛날에는 장애군인이 뭐 깡패 같은 기가 뭐 이렇게 뭐 했나. 그럼 지방 세월이 좋으니 그렇지. 옛날까지 상해군은 안 알아줬어. 그래는 못해. 때도 많이 굶고 그저 뭐 보리밥도 그렇게 못 먹고 그래 살았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술로 세월을 보냈던 춘희 씨 아버지. 끼니도 못 때울 만큼 가난한 집 장남이었던 춘희 씨는 겨우 초등학교만을 졸업하고 생계에 뛰어들어야 했다. 아버님이 못했기 때문에 사는 게 좀 이렇게 참 많이 진짜 이 가장이라고 나는 살아왔 건지 아니면 그냥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 이 정도로 내가 살아왔으니까 그때는 첫째는 꿈이란 자체는 난 꾸보지 못했어요. 다만 먹고 살아야 됐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뭘 커서 뭘 해야 되겠다 또 뭘 해야겠다는 얘기는 생각 없었고 자체 사는 게 힘이 드니까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내일의 삶을 계획할 수조차 없었던 시절. 그저 오늘 하루 굶지 않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춘희 씨는 자식들에게만큼은 지긋지긋한 가난과 못 배운 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소도 겨울에는 나무가 있어야 비빌 수가 있잖아요. 겨울인데 몸을 못 끌고 댈 데가 없는 노태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그런 자리를 해도 하나 막두지만 박아줘야지 언덕을 비빌 수가 있다게끔 그런 생각을 하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기댈 곳 하나 없이 살아왔던 자신과는 달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순풍에 마음껏 달릴 수 있게 하는 돛이 되어주고 싶다.
그만두고 그냥 아예 내가 국수 하고 아니면 김치 아니야. 다 하고. 아니야, 그건 안 돼. 아니 그게 내 생각하기. 내가 쉬면 그냥 아버지 따면서 반일 하고 엄마 김치 내가 다 하고 국수 다 하고 그냥 아예 여기만 어? 나 그 네 얘기 뭔 뜻인지 알아. 근데 내가 70 안 이제 그래 봐.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는 제 엄마 그래 봐. 이제 그 이제 60 몇이나 63. 그때까지 는 회사 부서에 다녀. 다니고 나서 그러면 간간히 시간 있을 때 엄마 이리 와 도와줘. 그 애는 그래도 우리 안주까지 젊잖아. 안주 더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거 다 주게 되면 내가 좀 그렇게 하지 않나? 빨리 좀 해가지고 내가 빨리 이렇게 빨리 성공하겠다. 빨리 이 장사를 해서 내가 딱 하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좀 빨리 해서 나와서 해볼까. 그거는 7년 뒤에. 아직까지는 그게 너무 성급하고. 얘는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 회사 무사히 다니면서 엄마도 계속 배우고 터득 쌓아야 돼. 그럼 뭐지? 아빠 말도 뭐지? 엑소 엄청 큰데 한번 물려줄 수 있나? 가족 모두의 반대에 부딪힌 재현 씨의 퇴사 선언. 처음 시작하고는 10만 원을 못 넘어봤어. 2천 원 할 때 사람 뭐 10명도 못 받고 그리고 그냥 못한 적도 있었고 그럴 때는 아버지 내하고 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뭐 좋을 그 웃을 일 있겠나 장사가 안 되니까 처음 또 시작했고 이제 엄마도 한번 가게부 한번 봐볼래? 손에 좀 들어가봐. 여지까지 써온 가게부야. 뭐 가게부를 할 것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여지까지 그냥 장사한 거 그냥 다 모아놨어. 모아놓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그거다 이게. 아들 재현 씨의 눈에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지금의 결과만 보이겠지만 지금의 국수집을 일구기까진 춘희 씨와 이수 씨 부부에겐 그야말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했던 힘든 과정이 있었다. 오늘은 아들 재현 씨에게 그날들에 대해 얘기해 주려고 한다. 근데 강사 월급 이때가 참 좋았는데 여단한테 좋았는데 아. 월급 봉투 하나도 없네. 거기는 없어. 먹고 살기 위해 가장 극한 직업으로 꼽히는 막장 생활까지 했던 춘희 씨. 내 두 번 죽을 거기 놈에 있다. 강사 그때는 20 얼마씩. 내일 세리면 그 하다 보면 갑자기 그냥 그 순간 그냥 무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넘겼지. 집안 보이 막 절이더라. 이제 절인데도 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도 어려우면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제 같이 안고 살고 싶다는 얘기죠. 뭐 나는 딴 게 없어요. 나도 또 뭐 또 잘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무 어릴 때 살아온 걸 생각하면 요만큼 해도 이제 아들내미나 선이나 이제 딸내미나 사이나 어머니랑 같이 옆에 이렇게 모시고 산다는 자체가 난 그 이상 기분 좋은 거 없어 또. 앞으로도 우리 아들 고맙다. 우리 아들 고마워. 내가 진짜 이런 걸 내가 진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지. 진짜 얼마나 했지. 난 그래도 그 시절이가 그래도 좋은 것 같아. 좋은 거. 그럼 누구 보러 매이고 서로 이래 사랑기가 거기가 좋은 것 같다. 어머니에게도 아픔과 서러움으로 남은 시절이다. 같이 고생했어. 같이 우리 아들이가 마지가 되다 보니 그 동상들 누이 데리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고생 많이 했다고. 우리 아들도 내나 똑같이 고생한 거야. 다 이제 우리 시대가 제일 희망 사는 거야. 우리 저 예미대 우리 이 시대가. 아니 잘 살았으면 잘 살았지만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그런 거지. 부모님이 이뤄낸 오늘이 재현 씨는 새삼 대단하고 귀하게 느껴진다. 지금 입장이 나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또 고생 이렇게 키우면서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또 할머니도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이제 뭐 할머니 뭐 아직 더 오래 사셔야겠지만 같이 이렇게 모시고 아버지 말은 나도 뭐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같이 모셔가지고 한 가족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경하면서
오늘도 문전성시를 이룬 춘희 씨의 뻥튀기 가게. 넉 대의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건만 기다리는 손님 숫자는 영 줄지를 않는다. 직접 키워 가져온 옥수수, 콩, 쌀 등의 곡물들을 겨울철 간식으로 튀겨가르는 행렬이다. 바쁜 장날, 뻥튀기 가게의 유용한 일꾼은 딸 은경 씨. 잔소리꾼 아버지라면 매일 티격태격하는 사이지만 은경 씨는 춘희 씨와 호흡이 제일 잘 맞는 파트너이기도 하다. 춘희 씨가 대기 중인 재료들을 뻥튀기 기계에 돌려 솜씨 좋게 튀겨내면 딱 기다리고 있다 재료들이 섞이지 않게 챙겨 담는 것이 바로 은경 씨의 역할.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옷 일단 받아야지 뭐. 고마워요. 오늘은 주말까지 겹치면서 주문이 더 많은 날. 줄 세워진 재료들이 뒤바뀌거나 순서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숙회하자만 있어요. 밭에 물 몇 개 남아요. 재료들마다 넣어두는 주인의 이름표. 그런데 재료는 사라진 채 이름표만 따로 발견됐다.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한 순간이다. 이게 또 어디로 갔나? 또 밭에 나갔다. 아, 이름표 같은데 아빠. 아, 맞아요. 밭에 나갔어. 맡겨둔 재료를 잃어버린 손님. 폭발 직전의 표정인데. 아, 바뀐 게 아니라 누가 남의 걸 가져갔잖아요. 아니, 저거 몰라도 이름 맡길 걸. 12시에 가져와서 2시까지 기다리다가 저 손님이 왔다고 전화 와가지고 이래 보니까 아직도 내 차례가 남아서 갔다 오면 지켜놓으시겠지 하고 이름까지 다 써놨으니까 갔다가 와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사람, 가져간 사람이 잘못 남의 걸 왜 가져갔냐고 자기 것도 아닌데. 수세를 이어주는 것 같더라고. 다 준비가 착하죠. 아빠가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 나한테 주시지 아빠는. 주는 콩 반대, 너랑 감히 반대. 너는 콩, 단콩이다, 단콩 콩이야도.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급한 불부터 꺼야 할 상황. 아니 이게 이런 그냥 이럴 때 잠문이 왔다 하나씩 빼야 되는데 안 빼놓을까나 그만 거기 할까나. 없어진 재료와 똑같은 것으로 급히 사들고 돌아왔다. 이게 네가 할게. 그게 두 대 같지? 설치 있어. 걱정하고 여기 같은 거지 이거. 맞죠? 그래 너 같이 맞춰. 오늘같이 사라진 재료가 무엇인지 또 맡겼던 손님이 누구였는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 구하기 힘든 특이한 재료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 중 다행이다. 여기까지. 그냥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세요. 운 내리고 가야지. 아, 그냥... 에이, 우리 잘못해. 시간 기다리 40분. 4,000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요. 네. 이런 일들도 갖고 있어요? 아, 그런 좋은 데 있어. 많이 생겨요. 사람 많아서 바꾸면 막. 어, 바뀌고 못해요. 돈 안 바꾸면 좋으지. 지금 머리가 아프나? 머리가 아파. 전신 많이 머리 아프고 속을 머리고. 밥 도저히 못 먹겠나? 이거 야가
통리장에 다녀온 후 이수 씨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그때 그 주사 맞은 거 소양 막 피곤이 겹치면서 지독한 몸살 감기를 앓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참을 수 없는 두통은 물론 옆구리 쪽에 수포까지 올라왔다. 따갑대. 따갑나.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춘희 씨도 이젠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못할래. 이번 할래. 내가 참 가야지. 안 돼. 밤에서 안 먹자. 지금. 그럼 가야 돼. 내가 이게 저, 가자. 가. 형 가야 돼. 못할래. 이미 병원들이 모두 문을 닫았을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내일까지 참고 견디기엔 이수 씨의 통증이 너무 심한 상황이다. 일단 응급실이라도 가보자며 집을 나선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는데 오는 내내 참얼미까지 하면서 이수 씨의 얼굴이 더욱 말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 쪽으로 오면 갈비뼈 있는 쪽으로 오면 숨 쉴 때마다 아파. 이게 하필이면 온 위치가 지금 옆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보다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에서 아픈 거예요. 이게 이 대상포진의 특징은 아픈 게 특징이 아픈 게. 대상포진이란 진단. 평생 병이라곤 모르고 살아온 이수 씨였다. 이번에도 잘 먹고 잘 쉬면 곧 나아지려니 생각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번에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순간적으로 어떻게 아프면 기억나는 것 같아. 아프다고 얘기는 아파요. 아픈 게 특징이에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 네? 네. 아플 때는 뭐 할 수 없죠, 방법이. 게다가 목감기 같이 겹쳐가지고 약도 잘 못 드시니까 뭐 주사로 해야죠.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 감염됐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성인이 된 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하는 증상인데 처음엔 몸살 감기처럼 열이 나고 아프다가 피부에 붉은 반점이 돋고 가려움증으로 고통이 심해진다. 진작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아 병을 키운 것만 같아 가족들 모두 마음이 무겁다. 안 되다 가자. 그럼 원기편 다 보내든지. 피곤하잖아, 네가. 아, 됐어. 갔다가 원기는 죽어. 졸려. 안 졸려. 잠이 오나. 갑작스런 입원 소식에 달려온 은경 씨와 이수 씨의 막내 동생. 괜찮아? 이 안정해. 아이고, 언니야. 이렇게 되도록 고생만 했어. 좀 빨리 병원에 오지. 너 큰 병 얻었다. 에휴, 모르겠다 나도. 더 꼼짝도 못하고. 아빠 엄마 이거 엄마 열은 안 나나? 서울이잖아. 이거 엄마 시켜. 근데 자꾸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거 너무 안 어지럽나? 어지러워. 아, 그래. 어지러워. 빨리 들어가요. 배고픈데. 고생했다. 아이고, 재현이가 많이 힘들었겠다 오늘. 네, 내일 또 올게. 내일 나도 아쉬워. 형부, 빨리 뽀뽀 한번 해주고 가. 복잡하고 빨리 해봐. 냄새나, 설냄새나. 해봐, 빨리. 빨리 뽀뽀 한번 해주고 가, 형부. 아, 돼서 싫어, 싫어. 어? 빨리 복잡하고 회복하라고, 내일. 아유, 내 모래창 봐야 돼. 형부는 참. 마지막 말이. 마지막 말이 끝까지. 나 그럼 계속 있을 거야, 이게. 어, 있어, 있어. 푹 쉬어, 그래야지. 뽀뽀 해줘야지. 아, 조카님들 다 들어가세요. 장사를 마치자마자 급하게 왔던 가족들을 들여보내고 오늘 밤 이수 씨의 간병은 막내 동생이 맡아주기로 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